아니 제일 웃긴 게 유튜브에 이장준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 상위권에 이장준 류수정이 있어. 아니 이렇게까지 뜨는데 우리 어색한 이유는 뭐야? 아니 이게 그게 있었어. 이제 장준이는 약간 연습생 애들이랑 다니는 그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난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야. 내가 야 미안한데 습생이 그래서 진짜. 습생이 그래서 진짜 타임 해명할 게 있는데 아, 여기서 진실입니다. 저희가 연습 스케줄상 학교를 이제 빼야 되는 날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랑 같이 동시에 조퇴를 받아요. 아이고 나는 안 갔나? 야 너는 학교 잘 안 왔잖아 솔직히. 야 나 학교 잘 안 왔어. 내가 1학년 때 정확히 기억하는 게 나도 끝까지 다 듣고 갔어.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도 중간에 조퇴를 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야 유수정 너 언제 회사 들어갈 거냐? 야 웃기지 마. 그건 네가 나한테 물어봤지. 아무튼 연습생 친구들 놀고 연습생 친구들이 편한 게 있긴 해요. 근데 거기서 가자. 근데 사실 수정이랑 어색한 거는 내가 수정이보다 회사를 조금 더 일찍 들어왔지. 한 몇 개월 정도 더 일찍 들어와 있었어. 이차저차 하다가 이제 제가 먼저 학교를 왔죠. 그리고 수정이가 그 이후에 왔는데 수정이가 오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야 너네 회사에서 연습생 온다는데 걔 이뻐?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보잖아. 그래가지고 난 모르겠는데 이랬어. 나 얼굴을 모르겠는데 이쁜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나는 수정이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내가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퍼진 거야. 막 애들이 와가지고 야 장준이가 너 못생겼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문이 퍼진 거야. 친해질래요? 친해질 수가 없어.